청주시는 과다 소각 논란을 빚은 북이면의 소각업체 클랜코와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최종 패소했는데요. 그러다 청주시가 오늘 과다 소각 대신 허위 허가 카드를 들고 클랜코의 두 번째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허가 취소를 두고 시와 업체 간 2라운드에 돌입할 모양새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오늘 북이면의 폐기물 처리 업체 클랜코에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클랜코가 당초 허가받았던 소각 용량보다 더 큰 소각시설을 건립했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주 허가 취소를 위한 서면 자료와 추가 의견서 제출, 의견 청취를 완료했습니다. 클랜코에 대한 청주시의 허가 취소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청주시가 과다 소각을 이유로 클랜코와 벌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지 불과 2주 만입니다. 소각장의 어떤 그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끝까지 엄벌한다는 게 저희 시 방침이기 때문에. 이에 클랜코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 소송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청주시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소각시설을 운행하기 위해선 일정한 구간의 발열이 필요하다면서 각각의 폐기물 발열량이 다른 만큼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클랜코의 행정소송에 대응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담당 부서 직원 2명이 직접 소송 수행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